안녕하세요, 도도입니다. 여러분들은 필수적인 무기물들을 어떻게 섭취하시나요? 전 영양제를 먹고 운동 후에 베지터블 믹스를 갈아서 보충하곤 하는데요. 그렇게 먹더라도 각 식품군들이 가진 장점이 달라 쉽게 모든 영양소들을 보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1AM에서 나오는 샐러드를 시켜 먹어보았는데요. 과연 살만할까요? 네 종 먹어보고 알려드립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맛평가. 우선 까면 나오는 야채 라인업은 전부 똑같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신선했고요. 보통 양배추 종류들은 늦게 먹으면 녹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신선한 상태로 왔습니다. 그리고 전 유통기한에서 3-4일 정도를 넘겨서 먹었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하는 게 없는 건 당연하고 신선함의 정도가 잘 유지되더라고요. 야채는 요 종류들로 포장입니다. 각 맛은 들어가는 토핑과 토핑에 따른 드레싱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. 불고기 맛부터 설명드리면 고기가 맛이 없진 않은데 너무 적습니다. 우리가 아는 양념돼지갈비,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에요. 누구로 타겟팅했는지 모르겠는데 약 올리는 수준으로 적습니다. 드레싱 설명드릴게요. 샐러드와 함께 나온 레몬갈릭 드레싱이 야채와 꽤나 잘 어울립니다. 맛은 갈릭보다는 달달한 레몬 느낌이 납니다. 유자 소스랑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. 꽃맛살맛, 샐러드 파스타 드레싱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말로 하면 칠리맛 드레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토핑이 가장 풍부하다고 느꼈으며 소스 또한 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. 다만 맛살의 크기 자체가 큰 대비에 맛살 특유의 향과 맛이 적은 편이었습니다. 너치 샐러드, 아까 꽃맛살맛이랑 똑같이 샐러드 파스타라고 부르고 칠리소스라고 부르는 게 들어가요. 견과류가 들어가는데 불편해요. 이 입자가 작아서 샐러드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.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견과류들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사람을 좀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별로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하루 견과 챙겨 먹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고를 필요가 없어 보여요. 맛은 나쁘지 않은데 먹으실 분들은 섞어 먹지 말고 그냥 견과류는 따로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더블 치즈 샐러드, 개인적으로 양이나 맛이 나실 만족스러웠어요. 양 나쁘지 않고 보코치니 스트링 치즈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메추리알 같이 생긴 게 보코치니 치즈입니다. 이게 한입 크기의 모짜렐라 치즈를 보코치니라고 부르는데 피자 들어가는 재료잖아요. 익숙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가장 이 샐러드 재료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원픽이었습니다. 참고로 이 샐러드 드레싱은 두 개씩 증정해주는데 하나 먹으면 충분해요. 드레싱이 꽤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 있을 것 같아서 남은 건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. 가격 설명. 190g에 1팩이고 최대 수량인 15팩 사면 4,700원, 10팩 사면 4,800원, 5팩 사면 4,900원이에요. 이거 할 말이 없어요. 너무 비싸요. 100g 보더라도 최대 수량 구매했을 때 2,410원이면은 비슷한 것들 중에서도 비싼 편이고 압도적으로 싼 것들도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영양성분 190g 기준은 이러하고요. 오늘은 맛이 4개니까 100g 기준이 아니라 영양성분을 다 띄워드릴게요.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더블치즈랑 불고기가 전반적으로 영양성분도 괜찮았고요. 드레싱이랑 같이 포함된 영양성분으로 보이는데 내가 드레싱을 안 먹나? 그럼 탄수화물 조금 더 빼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사냐고? 안 사요. 차라리 소문되어 있는 야채를 살랍니다. 차별화가 토핑으로 보여지는데 치즈맛 빼면 크게 경쟁력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샀으니까 먹었지 또 먹었냐 물어보면 안 사요. 돈 좀 더 보태서 집 근처에 있는 포켓집에서 정기배송 시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2,500원, 3,000원 정도 가격대면은 간편성이 있어 구매할 의사가 생길 것 같아요. 총점수는 5점 만점에 1.5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